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있는 게 좋긴 할 거야. 지금 막 잡힌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. 왜 이래 이거? 잠깐만 여기야. 어 왔어? 아니죠. 나 지금까지 낚시해서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아본 적 없어. 꽝은 없어. 형. 형은 낚시라고. 나 낚시하거든. 자, 이 진짜 체적이 나오고 있다. 아 맞아 맞아. 저게 진짜. 저거. 이 뾰루통한 표정. 낚시 형. 어? 형 자꾸 저한테 형 헛된 기대와 희망을 주고. 어? 니 거 문 거 같아. 니 거 문 거 같아. 어? 니 거 문 거 같아. 니 거 문 거 같아. 어? 잡은 거 같은데? 잡았나 보다. 니 거 니 거 문 거 같아. 니 거 문 거 같아. 아예 안 물었어요. 아예 안 물었어요. 어 그대로야? 그럴 수 있지. 야 이렇게 배우는 건 조금씩. 아니 형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바다야. 근데 형 만약 고기를 못 잡으면 우리 뭐 먹어요? 지금 어선들 많잖아. 가서 좀 사서. 저분들은 분명히 잡으셨을 거야 보면. 형 그러려면 형 낚시를 뭐 하러 나왔어요? 수산시장에 가서 그냥 사 먹고. 아니 근데 낚시를 매일매일 잡지? 그거 낚시가 아니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낚시는 어느 날은 잡고 어느 날은 못 잡고 또 어느 날은 되게 고생하고 그래서 바다가 줄 때만 받아 먹는다. 그게 바다의 어떤 바다 같은 마음. 저 궤변하는 거는 성격이에요. 맞아. 사실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최자가 그러더라고. 아 애들 내 욕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형이 가가지고 좀 막아달라고. 근데 내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때 왜 거짓 모습을 보여줘가지고. 맞아. 원래 그래서 덜 친한가 봐요 아직. 응 맞아 덜 친해. 더 친해질수록 성혁이 형이 좀 더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. 야 너무 심하잖아. 아, 저는 최자 형을 사랑해요 근데. 작은 재호가 너무하네. 형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못 잡을 것 같죠? 사실은 지금 우리 물이 지금 쓰는 시간이거든.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에 중간에 이제 물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멈추는 시간이 잠깐 있거든. 그 물이 멈추는 시간에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해. 지금 시간이 딱 물이 멈추는 시간이야. 한 1시간 정도는 거의 뭐 고기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왔다야.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잡았을 텐데. 이게 낚시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바다에는 항상 물고기가 있어요 형. 그치 항상 대기업이 있어요 봐달라고. 맞네.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잡았을 텐데. 오늘 낚시가 잘 안 되죠? 낚시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오신. 아니, 처음부터 제가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 어? 하나 선물 드릴게요. 아 그럼 또 너무 감사드리죠. 뭐지? 사이즈 뭐, 큰데? 뭐야? 야, 사이즈 좋아. 네? 감성돔이죠? 감성돔? 우와 감성돔. 아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 별 말씀이에요. 감성돔이 이만 사이즈 대단한 거야. 한 3kg는 될걸요? 와 이거 엄청난데? 야 우리 이제 먹을 거는 완성해서 걸어놓고 좀 먹을까? 형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오늘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볼 줄 알아야지. 다음에 고기가 많이 나올 때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. 진정한 실망스럽다. 먹방이네 이거. 거의 대부분 이게 저 어부 프로도 낚시가 잘 안 되면 먹방으로 살리거든요. 근데 최재형 요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